나를 너무 웃돌이니까. 웃돌이. 아까 타파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못 알아듣더라. 타파통은 뭐야? 타파통이 뭐야? 타파통 모르세요, 여러분? 전 알아요. 아시죠? 라겔랍. 네? 라겔랍. 전에 타파가 있었어요. 그게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? 쓸 줄 아세요? 타파? 타파? 타파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요가 없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하나 있어요. 옛날 영화인데 억설키드라는 영화가 있어요. 혹시 아세요? 아,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억셉티드요? 네, 억셉티드. 그 영화가 뭐냐면 그냥 고등학생, 유학하는 고등학생이 대학을 지원해서 다 떨어진 거야. 그래서 만든 거? 오, 나 그거 알아. 작품을 만든 거. 학교를 만들었어. 홈페이지를, 부모님만 속이려고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버렸네? 그래서 진짜 뭐야? 무슨 얘기 하시려고? 지금 여기가 그런 것 같아. 아, 그 얘기 하시려고? 네. 이렇게 길게? 저도 이제 곧 이거 받을 텐데 이거? 오늘 눈이 좀 이상해요. 보시면 눈이 이상하게 쌍꺼풀이 이게 뭐야? 맞나? 저희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조금 더 한 번 떠들어졌다. 환장한다. 안녕, 안녕. 옛 것 같다. 뭐라고요? 뭐라고 하셨지? 비포 찍어야죠. 최대한 더 못생기게 해줘. 이거 어떠세요? 이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게 막 한 마리 오면 고맙습니다. 태미 언니를 인간을 만드는 방송입니다. 저 인간. 예전엔 제 인간이 레스토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장 완료됐고요. 자, 소개시켜드릴게요. 도시를 사로잡는 가을빛의 여자. 색이 살아있는 물결.